이제는 약관상 면책사회 중에서 그 중에서 고의사고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자별법상의 면책사유가 아닌 약관상 면책사유에서 고의사고. 고의사고는 일부러 한 거죠, 일부러. 이건 일부러 한 건데, 일부러 한 건데. 자, 일부러 했으니까 안 물어주는 거죠. 왜냐? 우연한 사고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, 일부러 한 것은 우연한 게 아니잖아요. 필연적인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보험의 성격하고도 안 맞아 버려요. 그래서 고의사고는 보험의 성격이 안 맞는다. 또 하나는 결정적입니다. 이거 그냥 생각하면 돼요. 나쁜 짓이에요. 나쁜 짓이에요. 뭐 이걸 뭐 사회상규, 공서양속에 반한다. 뭐 이런 좀 이렇게 미화해서 표현하는데 쉬운 이야기로 보면 나쁜 짓입니다. 일부러 사고를 내면 나쁜 짓이잖아요. 요거를 훌륭한 보험에서 물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나쁜 짓을 보험 처리해주면은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. 그래서 안 한다. 첫 번째, 보험의 성격하고 안 맞는다. 요건 둘째 문제. 우선은 요걸 물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이렇게 물어줘서는 안 되는 사연. 요 뭐래요? 절대적 면책사유. 절대적. 절대적. 절대라는 말 자체가 그 권력, 절대 권력이란 말이에요. 절대 안 돼. 그거 해주면 안 돼. 야, 그거 절대 안 된다. 이런 표현. 이거는 뭐예요? 약관을 고쳐서 고의사고를 물어준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를 폭파시켜버렸다. 왜? 안 되는 거니까, 이거는. 그래서 고의사고는 절대적 면책사유다. 약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,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원에서 보상하자. 지금 현재 대인 원 보고 있습니다. 그럼 대인 투에서는 하나요? 대인 투도 물론 않지요. 다만 이 대인 원에서 왔는데 그 다만 피해자가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한 경우, 피해자가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한 경우 공제 조합원 그 돈을 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. 아니 교수님 고의 사고는 절대 안 된다 해놓고 보험회사에서 지금 물어주고 있잖아요. 물어준다라는. 물어준다를 다른 말로 담보한다 그럽니다. 이 담보한다는 의미는 그 설명 드렸네요. 피보험자, 피보험자. 피보험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? 지금 우리가 지금 손해보험 배우고 있어요. 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자입니다. 그래서 피보험자 지위에 오르면 좋은 것이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기도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피보험자가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을 대신해서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. 구상을 안 돼요. 피보험자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피보험자를 상대로 구상을 하면 되겠어요. 왜? 피보험자가 잘못한 걸 물어주기로 한 것이 배상 책임 보험인데.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조합원에게 그 금액을 지급을 청구합니다.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구상하겠다는 얘기예요. 구상한다는 얘기예요.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조합원에게 그 금액을 지급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는 구상한다는 이야기니까 물어준다는 게 아니죠. 담보한다는 것도 아니죠. 실질에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돼요? 받은 거죠. 피해자 입장에 대해서는 받은 건데.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다.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지 담보는 거 아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. 그래서 고의사고를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. 이걸 자꾸 물어준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. 고의는 확정적 고의겠죠. 방금 이야기했듯이 일부러 가서. 애매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? 미필적 고의, 미필적 고의, 미필적 고의, 미필적 고의. 요놈하고 비슷한 놈으로 인식 있는 과실. 인식 있는 과실. 지금 이 자동차 보험의 자손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. 왜냐하면 상해보험, 인보험 쪽에서는 중과실을 이유로 면책할 수 없어요. 이게 비보험자가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면책하지 말라고 어디 규정이 되어 있냐면 상법에 명시됐습니다. 중과실을 이유로 면책할 수 없다. 근데 문제는 음주의 경우에 각종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. 술을 먹는다는, 먹고 사고를 내는다는 거. 술을 먹고 내가 다친다라거나, 남을 해야 한다라거나. 음주가 되는데, 이 음주를, 지금 개인보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개인보험에서 음주로 인한 것을 면책을 시켜보면은, 보험회사에서는
엄청나게 이득이죠.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안 물어줄란다라고 해야 되는데, 안 물어줄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?